밥 먹었어? 밥. 중고라면서요. 아, 밥을 먹어야지. 아니 중고라 그래가지고. 그래서 아직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사실. 저희 국밥 촬영하러 왔어요.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먹으면 저기 보기 좋잖아요. 제가 이렇게 하고 혼자서 국밥 먹고 있다 생각해봐. 호박. 두 사람은 7년 전 한 프로그램에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었죠. 난 처음에 우선 뭐 모델하고 막 이러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. 그냥 멋이나 부리고 뭐랄까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딸 아들 엄청 챙기고 집에 가서 한번 보니까 냉장고에 뭐 철저하게 아이를 몇 시엔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플랜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누구야? 손주인데? 친자매 못지않게 챙기는 사이인데요. 오늘은 판이 씨 가족이 팽원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. 라면 셰프 찍는 사람들 엄청 뜨거운 라면 한 번에 막 먹었다가 막 뱉고 막 이러잖아. 왜 그러지? 엄청 맛있는 건데 이랬는데 먹어보기 힘드네. 우리 그러자. 가족이 함께한 광고 촬영. 팽연숙 씨 덕분에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가족만의 추억도 생겼네요. 그런데 파니 씨는 여기서 가족과 잠시 안녕입니다. 그녀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쁩니다. 의류 사업과 유통업 등 다양한 일에 뛰어들어 열심인데요.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좋은 가정을 꾸려서 내 자식들을 하고 그 울타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가 제 인생의 목표였고요.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끔 하고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 지금 인생을 좀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항상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.